초복인 오늘 삼계탕 등 보양식집 찾으신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더위에 시달리는 대형 조선소들은 복날을 맞는 규모도 다른가 봅니다. 4만 인분의 삼계탕 급식,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김이 풀풀 나는 솥에서 끊임없이 고기를 건져냅니다. 전복과 닭을 한약재와 함께 삶은 전복 삼계탕입니다. 점심 한 끼 4만 명 가까이 먹다 보니 전복은 4만 5천 마리, 닭도 7천 마리가 넘습니다. 저희가 조금 사실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저희 직원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여름에 땀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2시 종이 울리자마자 땀에 절은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보양식으로 전복 라면을 먹기도 하지만 역시 인기는 삼계탕이 최고입니다. 역시 무더운 날에는 이렇게 삼계탕을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오후에 일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열기는 식었지만 습도가 높아 현장은 더 힘이 듭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에어 재킷도 후텁지근한 더위를 다 불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얼음, 빙수, 에어자켓, 각얼음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오시는 열사병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영양제를 보충한 수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초복의 눅눅한 더위는 이번 주말 태풍 소식과 함께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표중입니다.